할렐루야. 벌써 12월 첫째 날이 됐네요. 오늘 수요일 저녁에 예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384장 하시겠습니다. 예전 찬송가는 43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99페이지입니다.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추수감사절이 지난 후 첫 주일은 대강절과 더불어
교회력에 있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립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이 참고로 대강절은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이어지는 시즌을 가리키는데 도래한다 또는 오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단어 advenire, advenir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advenire라는 단어의 신학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즉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사건을 다 통합해서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예수, 임마누엘 예수 그리고 마라나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대강절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몇몇 교단들은 대강절 주일마다 이 촛불을, 캔들을 한 개씩 키면서 예배를 시작합니다. 참 멋진 전통인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을 연약한 촛불처럼 비추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배 전에 촛불을 켜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길을 세례요한과 같이 촛불로 예비한다는 그런 멋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대강절 주일마다 켜는 그 촛은 각각 소망, 사랑, 기쁨 그리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28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12월 5일인가요? 4일인가요? 예. 우리 신앙인들은 대강절의 첫째 상징인 이 소망을 품고 사는 기간인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과 같은 혼란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소망을 항상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님만 섬겼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랐던 32년의 세월 동안 그는 배고픔, 수면 부족, 무기력증, 질병, 배신, 고립, 협박, 수감, 난파와 거의 죽음에 이르는 고비를 몇 번씩이나 겪었습니다. 그러나 옥중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을 기다리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굳건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모든 고난을 다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인생에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 그리고 그는 그런 소망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했습니다.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유명한 이 육체의 가시, 아니면 육신의 가시, 뭐 교회 학교나 성경 공부 시간에, 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는 코로나 사태와 이 육체의 가시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거리고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까지도 해답보다는 질문이 더 많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씨름하고 있는 신학적 난제는 바로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아니면 마귀 역사인가 일 것입니다. 심판이냐 아니면은 마귀 역사이냐. 신앙의 거인이었던 바울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주어졌다 또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찔림을 당했다, 마치 칼로 찔림을 당한 것처럼 찔림을 당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서학자들은 이 육신의 가시라는 표현을 놓고 다양한 가설을 제공합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뭐 간질이었을 거라고 추정하고 어떤 이는 언어장애 아니면 우울증 또는 시력 저하 같은 것이라는 그러한 설들이 제기됐습니다. 아마도 어떤 모종의 질병이나 질환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그 가시로 인하여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신의 소명이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1세기 로마 제국 군대는 이 끝이 날카롭게 깎인 나무 말뚝을 그 구덩이 속에 박아서 적군들의 돌격을 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그 말뚝은, 나무 말뚝은 죄수를 고문하는데도 사용됐습니다. 이 말뚝을 헬라어로 스컬롭스,
스콜롭스라고 불렀는데 바울도 자신의 이 육체적 가시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 스콜롭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가시, 가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곡 어법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손에 박혀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작은 가시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단의 사자 혹은 전령에게 가시, 아니 말뚝으로 찔림을 당했다고 고백하는데 그 이유 또한 분명하죠.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도의 직분도 내려놓고자 하는 심정일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시련은 자신의 사역의 끝이 아니라 오직 시작이라는 점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세 번이나 그 가시, 그 말뚝을 좀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완곡한 노였습니다. 노. 9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 표현이 이해되십니까? 뭐 무슨 수수께끼나 모순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된 계기를 좀 생각해보면 이 역설적인 표현이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거나 개인의 어떤 신앙이나 영역이 더해지거나 삶의 감사함이 충만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진 때가 주로 언제였습니까? 이런 영적인 도약은 만사 형통하고 걱정 근심이 전혀 없을 때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 계기는 거의 다 스트레스, 시련,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라듯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과 상처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다 알지도 못하고 또한 그것들을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간혹 배고파 죽는다고 하여도 내가 지금 손끝에 난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것보다는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헤아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모든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시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아픔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아픔만큼 우리가 성숙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시의 은혜는 우리를 고립으로부터, isolation이죠, alienation, 고립으로부터 공동체로 인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통으로 말합니다. 교회, 주일 예배, 회중,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것,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너무너무 그리웠다. 한마디로 함께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코로나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결집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역설적이지만 시련과 고난입니다. 물론 예배, 뭐 성경 공부, 교제와 같은 교회의 다양한 사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이라는 은유가 가장 실감이 잘 날 때는 바로 우리가 질병, 사망, 역경, 실패, 방황과 위기와 같은 인생의 나쁜 사건들에 처하게 될 때이죠. 예를 들어 어느 누가 아프면 많은 성도는 병문안을 갑니다. 누가 기도를 좀 부탁하면 다른 이들은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합심하여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 위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함께 모입니다. 이것이 개인이 고립되기 쉬운 때에 손을 내밀고 힘이 되어주는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공동체가 있으므로 우리는 수많은 정치적, 뭐 사회적, 경제적, 심지어는 신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이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 더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재활 중인 참전 용사들이나 아니면 현역 군인들은 다른 전우들과 자신들의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힘과 영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도움을 주면서 더 강한 내성을, 더 강한 결집력을 키우는 그런 경우이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세상 속에서 경험한 기쁨과 슬픔, 즉 개개인이 겪은 성공뿐만 아니라 좌절과 실패를 진솔하게 나눌 때 비로소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그 공동체는 더욱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주로 유대교인들과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으면서 더욱더 강해졌고 더욱더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로마 제국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핍박은 없지만 뭐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각종 질병이나 중독으로 인한 고통, 경제적으로 받는 압박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과 같이 인생이 주는 다양한 가시, 다양한 좌절감을 나누고 공감하면 더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교우, 함께 싸울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긴다는 것,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어떤 운전자가 시골길에서 깜빡 졸음 운전을 해서 자신의 트럭을 그만 도랑에 빠뜨렸습니다. 가까운 근처에 농가가 보여서 거기 사는 농부에게 가서 혹시 트랙터가 있으면 자신의 차를 좀 빼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트랙터는 없지만 내 노새 얼룩이가 있네만. 어르신, 노새 한 마리로 트럭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라고 운전자는 말했습니다. 그건 자네가 얼룩이를 몰라서 하는 말이야 라고 그 농부는 자랑스럽게 말한 후에 이 노새를 끌고 와서 트럭과 노새를 줄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얼룩아, 당겨! 트럭이 꼼짝하지 않는 것을 본 농부는 또 외쳤습니다. 전박아, 당겨! 그러자 트럭이 살짝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또 농부는 외쳤습니다. 촐랑아, 당겨! 그러자 놀랍게도 트럭을 도랑에서 끄집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운전자는 농부에게 감사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노새를 얼룩이, 전박이, 촐랑이 세 개의 다른 이름으로 부르셨나요?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얼룩이는 원래 앞이 보이지 않는 노새라네. 자기 혼자만 트럭을 끈다고 믿었다면 자네의 트럭은 아직까지도 도랑에 빠져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노새도 혼자가 아니라 두 명의 동료와 함께 트럭을 끈다는 믿음으로 엄청난 힘을, 괴력을 발휘하였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교회에 함께 모임으로, 이제 다시 오픈했으니까 모임으로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의 연약함이 모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의 은혜의 또 다른 유익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에 나온 바울의 생애를 보면 이것은 더욱 명확해지죠. 열두 제자의 우두머리, 수제자 베드로보다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가 되기 전에도 정말 으뜸,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죠. 빌립보서에서 그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배경, 인맥, 뭐 학력만을 놓고 본다면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였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쓰레기, 배설물로 취급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오직 그리스도라는 인맥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체험한 후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격한 변화, 그것이 다가 아니죠. 인생의 방향이 180도로 바뀐 후에 바울은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콜롭스, 육체의 가시, 아니 육체의 말뚝이라는 그 고통과 트라우마를 줄곧 겪으면서 그 가시가 실제로는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이자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결국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어림도 없는 소리로 들렸죠. 앞서 바울은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예전에 자신이 하늘나라, 그러니까 3층 천을 방문했던 신비한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자신의 입으로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가 민망하였는지, 아니면은 그런 체험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아마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가시는 항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는 또 다른 징표, 사인이었던 것이죠.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마치 환자가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심정으로 바울은 기도하였지만 그가 받은 응답은 바울이 어떤 고통을 받던 시와 장소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충만하였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노,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노하시면 대부분의 사람은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참 야속합니다. 아니면 제가 그렇게 그냥 고통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실 수 있습니까? 아마 배신감과 심지어는 분노가 차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노라는 응답을 듣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시의 은혜이자 충만한 은혜입니다. 역설적이지만 더도 덜도 말고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보기에 이게 그게 무슨 은혜야? 그건 전혀 은혜가 아니라 라고 깔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울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의 은혜는 약함을 강함으로, 무능력을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바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의 그 3절이 잘 드러나는 그런 은혜지요.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9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가시의 은혜를 통해 드러난 그 능력을, 그 파워를 온전 또는 완전, 영어로 perfect죠, 온전이나 완전으로 묘사한다는 그 부분이 참 흥미롭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무슨 어떤 강한 정신력이나 아니면 훌륭한 인품, 인격, 뭐 도덕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헬라어 언어를 보면 완전한 창조를 의미하는 텔레이오라는 단어입니다. 완전한 창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우리가 무슨 영화의 주인공이나 뭐 초인이나 아니면 어떤 도인처럼, 도사처럼 변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지으신 바 우리가 그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대 헬라인들은 유리잔에 액체가 가득 차 있으면 그 모양이 온전, 완벽하다고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거나 망치가 정확히 못을 때리는 것을 온전의 한 형태로 여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의 은혜가 주는 능력,
표면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히 특히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아로 가득하고 똘똘 뭉친 사람에게는 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을 비운 자 아니면 고난으로 인해 모든 교만과 자아와 자랑할 만한 것을 다 상실한 자에게만 임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가시의 은혜, 충만한 은혜와 온전한 능력으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것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9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믿음을 요약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로 therefore인데 그러므로 그는 가시의 은혜가 온전한 능력을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후에 그 자신만의 해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떤 종류의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괴롭힐 때 바울과 같이 그러므로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징징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투덜거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든 아니면 남이든 고통을 절대로 쉽게 여기거나 기뻐할 수 없는 노릇이죠. 바울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 하나님에게 고통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토록 간절히 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래 조금만 참으렴 때가 되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내 고통을 없애주므로 내가 승리하도록 나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는 너에게 충만한 은혜와 온전한 능력을 줌으로써 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 우리 다윗과 같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언급했던 약함과 강함의 역설적인 관계를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함과 강함의 관계. 여러분, 약함이 실제로 강함이고 또한 강함이 실제로 약함인 경우를 이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자녀들에게 와 소리 지르고 이것도 못하냐 라고 혼내는 그 부모가 있습니다. 부모의 감정에 따라 자녀들은 눈치를 살피고 온 집안의 분위기가 오락가락합니다. 이런 부모는 오직 그 체벌과 윽박지름으로 가정을 불안과 그리고 불화에 빠뜨리죠. 이런 부모는 자신의 힘을 능력이라고 믿지만 이들은 실제로 약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내면에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거나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무지한 무리를 용서해달라고 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또한 이것은 뭐 우리 직장 아니면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뭐 매니저, 상급자, 교사와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위치 덕분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아랫사람들을 그들을 괴롭히고 막 소외시킵니다. 아랫사람들은 마지못해 순종하지만 상관의 능력이나 리더십 때문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나오는 권위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하죠. 그러나 그 권위는 언제든지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덕 리더들은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 약한 자들입니다. 이에 반해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 강한 사람들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비웃거나 욕을 했을 때 욱해서 똑같이 욕을 퍼붓고 그를 아예 뭉개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자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있죠. 말도 못하는 바보, 루저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엄청난 의지와 능력과 자기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대방을 용서해 주거나 사랑해 주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과 힘이 필요하겠죠. 제3자가 볼 때 그 내면에 숨어 있는 엄청난 힘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런 행동은 나약하고 그리고 소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바울이 터득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 때나 쉬울 때나 하나님의 은혜는 신실하시고 꾸준하여서 자신은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나 바울과 같은 바보의 모습을 신앙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고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과 똑같이 부메랑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심지어는 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뭐 우리가 돌을 닦아서 어떤 도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사나 아니면은 뭐 성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 주어지는 작지만 온전한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점차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오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죠. 아기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약함에서 강함으로, 고난에서 기쁨으로, 십자가에서 부활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난과 고통의 이면에는 온전한 능력과 승리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복된 대강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자로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시험과 고난을 겪고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우습게 볼 때 바울과 같이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기원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은혜의 가시가 되고 은혜의 가시가 온전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주님에게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이번 대강절에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고취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주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주님, 대강절 기간이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기간이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슬픔과 혼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투병 중이거나 특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험난하고 고된 시대를 살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소망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헤어질 때 주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다시 모일 때까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